안녕하세요, 들다리입니다. 올 8월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코 윌콕스의 Zcash, POS로의 전환 주장. 돌다리 채널에서는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키워드를 다루었으며, Zcash 또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진 극소수의 암호화폐 중 하나였기에 많은 구독자 여러분께서 가치 저장 수단과 POS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궁금증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사실 POW와 POS에 대한 논쟁은 지금까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막시멀리스트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더리움과 같은 알트코인이 어느 순간 비트를 넘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개인의 자산이기 때문에 각자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개인에 대한 존중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쟁을 하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 또한 본 영상을 제공해 드리는 것은 논쟁을 키우거나 규정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투자에 대해 참고하실 수 있을 만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데 있음을 서두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 생각은 어디까지나 구독자 여러분과 같이 한 개인의 생각으로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치저장 수단과 POS에 대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 전에 Zcash가 왜 POS로 전환하고자 하는지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가치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소멸되니까 너는 이제 아웃, 이렇게 고정된 관념 때문에 그 외의 장점들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POS로 전환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다른 코인들에 대해 투자하실 때도 참고하실 만한 지식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2021년 8월 3일 주코 윌콕스는 Zcash가 POS, 지분 증명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제목의 기사가 났습니다. 두줄 요약 내용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 Zcash 창시자 주코 윌콕스는 Zcash가 POW 작업 증명에서 POS 지분 증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이러한 유형의 변화를 겪고 있는 이더리움의 진행 과정을 따를 것입니다. 입니다. 주코 윌콕스의 주장을 들어봐야겠죠. 주코 윌콕스는 POW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POS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가치 있게 만들 것입니다. 이 점이 크고 단점과 리스크를 훨씬 능가한다고 주장했죠. 자, 그런데 본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Zcash가 왜 POS로 넘어가야 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POS로 넘어가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2021년 8월 3일 ECC에 올라온 Zcash가 POW에서 POS로 넘어가야 하는가라는 주코 윌콕스의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POS로 전환하면 Zcash 가격에 대한 하락 압력이 해소되고 Zcash를 위한 새로운 유틸리티가 추가된다입니다. POW라면 채굴자들은 그들이 벌어들인 코인을 전기 그리고 ASIC 채굴기를 위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단에는 POS에서는 자신이 벌어들인 동전을 보관하고 장기 투자자, 즉 Zcash 홀더들이 될수 있다고 하죠. 요약드리자면, 채굴을 위해 들였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벌어들인 코인을 팔게 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POS 방식은 다르죠. POS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에 비례하여 의사결정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스테이크를 위한 양을 확보할 것이고, 팔지 않게 되어 가격을 누르는 압력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POS는 낮은 비용으로 더 나은 보안과 퍼포먼스를 제공한다. POS는 Zcash 홀더들이 Zcash 사용자가 될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그리고 POS는 코인 홀더들의 목소리를 제공한다입니다. 이 부분들은 POS가 가질 수 있는 장점으로 볼수 있는데요. 위 내용들을 이해하기 좋은 접근 방법은 확장성을 이해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POS는 확장성 측면 에서 POW보다 우월한데요. 확장성이란 사용자의 수가 늘어나도 대응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즉, 노드와 같은 블록체인 내의 자원이 증가해도 처리 속도가 느려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조금 어렵죠? 쉽게 이야기 말씀드리자면, 비트코인과 같은 경우 네트워크에 참여자들이 많이 없을 때 처리 속도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용자가 많아지며 처리해야 할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속도도 함께 느려지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네요. 여기서 해결책은 블록에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하거나 노드들이 서로 합의하는 속도를 높여야 되는데, POW는 오로지 컴퓨팅 파워를 이용하여 블록을 생성하기 때문에
자원이 낭비되고 블록 생성 시간이 느립니다. 반면 POS는 검증자 Validator가 블록을 생성하는데요. POW와 같이 블록을 생성하기 위한 고차원의 에너지가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검증자를 통한 더 빠른 합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스테이킹은 채굴기를 마련하는 것보다 낮은 진입 장벽으로 많은 노드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POS의 원리로 노드로 참여하는 인원이 많아질수록 보안은 함께 높아지겠죠. 그래서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나은 보안과 퍼포먼스를 제공하며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낮은 진입 장벽은 곧 홀더들이 사용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게 하며 스테이킹하는 사람들은 곧 본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로 볼 수 있어 코인 홀더들의 목소리는 더 힘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전 세계 사람들은 지구 온난화로 지구가 파괴되고 있으며 POW 채굴에 사용되는 에너지가 이를 악화시킨다고 믿고 있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듯이 POS는 채굴의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개인적인 의견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지구에서 에너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든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분법적인 사고만으로 파고든다면 공장은 당장 멈춰야 할 것이며 자동차는 폐기되어야 하고 결정적으로 인류는 지구에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자연과의 공존을 위해 전기 자동차나 태양열 에너지와 같은 대안책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은 언젠가 대처 방안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POS와 POW 중 어떤 것이 더 낫다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사실 본 영상에서 다루고자 하는 중요한 본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개인적인 주관이 담겨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위 글의 내용 중 나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나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며 지캐시가 세계 화폐 표준으로서의 잠재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유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지캐시가 POS로 전환하겠다는 가장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지캐시의 기능적인 측면이 조금 더 부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사실 지캐시가 가지고 있는 이점 중에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중요한 평가 요소지만 익명성이라는 가치 평가 요소도 역시 중요합니다. 이 둘이 합치질 때 더욱더 큰 힘을 낼 수 있겠지만 지캐시의 익명성 기술은 가히 최상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확장성에 대해서 기억하실 겁니다. 특정 기능에 대한 생태계를 넓히기 위해서는 확장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즉, 자신들의 기술이 널리 사용되길 원한다면 그만큼 수요가 많아지길 바란다는 의미가 되며 이런 면에서 죽고 윌콕스는 지캐시의 목표 달성을 위한 조건으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유용해야 한다는 점을 꼽았죠. 곧 POS를 통해 더 나은 실현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의가 되는 내용입니다. 지캐시의 기능적인 측면이 조금 더 부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은 본 내용에서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POS는 새로운 사용 사례를 지원하기 때문에 지캐시의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다 라며 지캐시 커뮤니티 그리고 ECC는 지캐시 Shielded Asset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캐시 Shielded Asset에 대해서는 지캐시 여섯 번째 영상에서 다루고 있으니 우측 상단의 바를 클릭하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캐시 Shielded Asset을 통해 다른 토큰도 지캐시 블록체인의 게스트 토큰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캐시 네트워크의 고유한 이점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것이 지캐시 보유자들에게 어떻게 이점을 줄 것이며 이를 위해 어떻게 임무의 지속성과 성장을 지원할까? 올바른 경제 모델을 사용하면 지캐시 Shielded Pool에서 다른 자산을 호스팅하는 사용자로부터 징수되는 수수료가 지캐시 스테이커, 즉 스테이킹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며 지캐시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2021년 8월 3일 사토시 나카모토 공동연구자가 그의 비트코인 포크인 지캐시가 POS로 가야 하고 탄소 발자국을 서서히 줄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라는 글의 내용도 덧붙이자면 현재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최종적인 이유는 윌콕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우리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데 있어 변곡점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CBDC 주한 디지털 통화와 감시 자본주의, 기업들이 인간의 개인적 경험을 상품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 활동에 대한 두려움에 관한 판돈이 오르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렇지만 윌콕스는 전 세계 은행들이 지캐시와 지케이스낙스가 통합하기를 원한다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발되거나 변형된 영지식 증명을 만들 수 있도록 틀림없이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자유를 준다는 미션의 원동력인 지캐시에 대한 피드백이 될 때만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요약드리자면 익명성의 요구가 강해지고 개인정보의 침해하는 데서 파생되는 두려움에 대한 판돈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곡점에 진입한 시기이며 이를 활용한 경제활동이 팽배한 가운데 윌콕스는 Zcash의 프라이버시 기술이 응용될 수 있는 넓은 분야를 캐치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Zcash Shielded Asset을 활용한 더 넓은 생태계와 발전은 확장성에 대해 고민하게 만들고 있죠. 이 모든 쟁취를 하기 위해 POS가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품성을 높이는 것은 결코 그 코인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Zcash가 자신의 생태계를 넓히면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저는 결국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활용성과 범용성, 그리고 확장성에 더 가치를 부여하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Zcash가 이더리움과 같은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하여 좋게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가치 저장 수단에 중점을 두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POS가 아무래도 꺼려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기준이 되는 탈중앙화와 불변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가 가치 저장 수단과 POS의 결론적인 내용이 되겠네요. 첫 번째, 탈중앙화입니다. POS도 탈중앙화적인 메커니즘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POW와 비교했을 때 논쟁이 될 뿐, 나는 탈중앙화니까 쟤는 아니야 라는 주장은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POW가 탈중앙화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다시금 강조드리지만 POS가 탈중앙화적이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POS와 같이 POW를 대체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치 않습니다. 51% 공격에 대한 해결책, 51% 해시 파워 유지로 한 번 장악하면 끝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계속 장악하고 있어야 공격이 성공이 아닌 시작될 수 있는 메커니즘, 마지막으로 코인을 장악하는 것이 더 손해보게끔 만들어낸 방식 등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장기간 고심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최종 결과물이 POW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더리움 클래식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POS는 가지고 있는 수량만큼 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더 많은 노드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작 직접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검증자는 소수가 됩니다. 검증자가 랜덤으로 발탁된다 하더라도 랜덤의 기준이 얼마나 오랜 기간 스테이크했나 혹은 얼마나 많은 양을 스테이크했나가 된다면 직접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존재는 소수가 되겠죠. 발탁되지 않은 검증자들도 일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하지만 말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의 히스토리를 통한 POW의 검증과 같은 케이스가 아직 POS에게는 없다는 것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POW의 채굴 풀이 있는 것처럼 스테이킹도 스테이킹 풀이 있으며 가상자산을 풀에 예치하게 되면 해당 네트워크 운영 권한을 위임받게 되는 구조도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죠. 거래소를 예로 들자면 거래소는 POS 네트워크 참여의 진입 장벽을 소비자들에게 낮추어 제공하고 이자도 제공하지만 이 말은 곧 여러분의 권한을 거래소에 위임하는 것과 같아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또한 중앙 집권화 우려로 꼽힐 수 있겠죠. 코인의 물량이 한 곳에 모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걱정스럽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POW도 암호화폐를 채굴하기 위해 특정 하드웨어나 채굴기를 구매해야 하므로 진입 장벽을 높게 만들어 보안성에는 강해지지만 중앙 집중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POS나 POW 모두 중앙 집중화될 우려는 어디에나 존재하며 POW의 이런 중앙 집중화되는 특성은 불변성의 가치와 연결되므로 두 번째 불변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채굴기를 통해 진입 장벽을 높여 중앙 집중화의 우려를 야기시킵니다. 하지만 이는 POW가 블록체인의 불변성의 가치와 잘 어우러져 있다는 것도 증명하죠. 블록체인의 불변성의 특성상 기존에 기록된 데이터는 위저나 변조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POW는 강력한 해시레이트 경쟁에서 승자가 블록을 생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위 두 가지 특징 때문에 가장 강력한 컴퓨터 파워로 네트워크 장악을 계속 유지하면서 다른 노드들보다 더 빠르게 신규 블록을 생성하고 이어붙여가면서 변조된 데이터가 참으로 채택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51% 공격 원리죠. 정리해보자면 결국 블록을 생성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격의 높은 진입 장벽을 야기시킨다는 의미가 됩니다. 불변성의 가치를 기반으로 블록체인의 보안을 높이는 가장 좋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식이 POW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POS는 새롭게 블록을 계산해서 이어붙이는 게 어렵지 않고 빠릅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확장성의 장점도 취할 수 있지만 롱 레인지 어택을 당할 수 있게 됩니다. 롱 레인지 어택이란 간단히 요약해서 포크에서 탄생한 새로운 체인이 기존의 메인 체인보다 길어지고 이렇게 길어진 체인이 메인 체인으로 채택되므로 이중지불 공격이 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명드리자면 POW와 같은 경우 포크, 즉 분기점을 만들게 되면 둘 중 하나의 체인을 선택해야 하지만 POS는 동일한 암호화폐가 양측 모두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효한 블록체인이 두 개 이상 존재하게 되는 포크가 발생할 경우 두 개의 블록체인에 대한 자신의 암호화폐 개수만큼의 지분 증명이 가능하게 되죠. 이때 양측 블록체인 모두 합의가 되어 있는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후에 들어오는 새로운 검증자들은 어떤 체인이 진짜인지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행여 아무것도 모르고 가짜 체인이 진짜인 줄 알고 합의를 했다간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증금과 벌금 등의 개념, 체크포인트나 타임스탬프, 검증인을 선택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롱 레인지 어택 혹은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POS에서의 공격들이 성공하게 될 경우 특정 과거의 블록으로 돌아가거나 롤백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롤백을 한다는 것은 블록체인 히스토리에 손을 대는 행위이기 때문에 불변성이라는 정체성에 어긋나게 됩니다. 이 문제는 가치 저장 수단을 중점으로 고민하시는 투자자들의 깊은 우려가 될 수 있겠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직은 가치 주장 수단의 조건에 POW가 POS보다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전제한다면 Zcash가 POS로 전환될 경우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적인 면이 손실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Zcash의 모든 가치 평가가 전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가치 저장 수단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시라면 해당 관점을 중점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고 기능적이고 더 효율성에 대한 측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투자는 본인의 확신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만큼 개인의 가치관과 선택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답은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Zcash의 POS로의 전환 여부는 커뮤니티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ECC가 함부로 결정할 수 없죠. 이제 이더리움 런던 하드포크가 성공적으로 시작되었으니 POS에 대한 부분을 유익있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Zcash는 익명성의 선두주자로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으며 POS로서의 이점들을 누릴 수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는 본인의 확신에서 비롯되는 인내의 기간이며 본인의 선택인가 책임임을 강조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